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이렇게 더빙 형식으로 촬영하는 건 진짜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많은 분들께서 예전 방식의 메이크업 영상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허허. 이번 메이크업은 요청이 많았었던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한 느낌이 나면서 가을에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연출해봤는데 어떤가요? 평소에 핑크핑크한 색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짠! 어김없는 저의 민낯입니다. 저 당시에 마법의 날이 겹쳐서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졌었어요. 지금은 다시 회복됐는데 저때 당시에 좀 진짜 짜증났나봐요. 우선 베이스로 맥 스트로크 크림을 발라줄게요. 한때 제가 푹 빠졌었던 크림인데 자연스러운 광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진짜 최고예요. 요거는 약간 핑크빛의 베이스입니다. 광채를 주고 싶은 부위에 쭉 짜서 손으로 펴발라줍니다. 브러쉬로 해도 광채 표현이 되게 잘 되는데 저는 손이 좀 제일 편했어요. 이것만 발랐는데도 벌써 핑크 메이크업 반이 완성된 것 같아요. 얼굴 외곽 부분을 피해서 전체적으로 두들두들두들 해주세요. 와, 광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엔 컨실러로 보기 싫은 잡티들과 다크를 커버해줄게요. 요거는 3호인데 살짝 붉은기가 돌아요. 제 피부톤보다 훨씬 어두운데 사용해서 놀라신 분들 계시겠죠? 저는 트러블 흉터들을 커버할 땐 제 피부톤보다 한두 톤 낮은 컨실러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커버가 아주 잘 되거든요. 대신 무조건 파운데이션 전 단계에 사용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대충대충 펴발라만 줘야 돼요. 이건 진짜 꿀팁! 이렇게 대충 펴발라주고 그 위에 파데나 쿠션을 얹어주면 자연스럽게 같이 블렌딩이 되면서 피부가 정말 도자기 같아져요. 이 쿠션 바르려고 퍼프로 찍었는데 손가락에 찍혀버렸어요. 쿠션은 역시 소윤 쿠션 핑크 베이스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컨실러와 적당히 섞어가면서 쿠션을 얇게 얇게 얹어줍니다. 그냥 무작정 컨실러만 블렌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쿠션을 어느 정도 찍어서 피부에 함께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줘야 돼요. 오랜만에 눈 부분까지만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파우더로 눈썹의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이거는 얼마 전 선물로 받은 건데 동글동글 되게 귀엽지 않나요? 엥? 왜 저러는지 아시는 분? 이게 처음 사용했을 땐 되게 좋았는데 두 번째 사용부터는 저렇게 가루날림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별로 흔들지도 않았는데 파우더가 막 휘날려요. 제형은 진짜 좋은데. 아무튼 요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눈썹과 눈 두덩이 부분을 얇게 두들두들 해줍니다. 이제 브로우를 해줄게요. 우선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에 남아있는 파우더를 빗어줍니다. 이 브로우는 되게 얇은데 발색이 되게 잘 돼서 눈썹을 좀 더 세세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브로우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뭔가 알려져 있지 않은 꿀템? 이런 식으로 눈썹 끝을 얇게 그려주고 전체적인 모양은 둥근 일자 형태로 그려줄게요. 앞부분을 꼭 빗어줘야 자연스러운 브로우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끝까지 빗지 않고 중간 부분까지만 빗어주는 편이에요. 벗겨진 부분도 살짝살짝 채워줍니다. 눈썹이 너무나 이쁘게 그려졌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줄게요. 눈썹 그릴 때 약간의 팁이 있다면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그려야 된다는 거? 힘을 주면서 그리면 뭉치고 진하게 그려져서 안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리고 핑크빛이 도는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색을 바꿔줍니다. 이게 너무 붉지 않은 컬러라서 더 오묘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왜 근데 클리오 브로우 마스카라만 사용하면 눈썹 주변에 자꾸 찍히는 걸까요? 제 스킬 문제겠죠? 아니면 눈썹이 너무 없어서? 괜찮아요. 물티슈로 지워주고 저 부분을 또 메꿔주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이 섀도우 팔레트는 진짜 딱 쿨톤 정석 컬러면서도 웜톤 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딱히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구성인 것 같아요. 특히 펄이 자글자글한 게 진짜 예쁩니다. 우선 가장 연한 톤의 핑크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줍니다. 눈두덩이 컬러를 균일하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라서 넓게 펴발랐을 때도 눈두덩이가 부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금 더 쿨한 느낌의 핑크 컬러로 눈 전체에 컬러감을 줄게요. 이 섀도우를 바를 때는 딱 쌍꺼풀 바로 윗부분까지만 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눈 아래 끝을 전부 이어서 칠해줍니다. 컬러감이 되게 은은하고 이쁘죠? 음영 컬러는 요 컬러. 말린 장미빛 색감인데 채도가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아서 포인트 컬러로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쌍꺼풀 선 안쪽 위주로 채워주면서 눈 끝부분은 갈수록 점점 넓게 발라줬어요. 뭔가 바로 옆에 있는 트러블이랑 색감이 되게 비슷해서 섀도우를 콕 찍어놓은 것 같네요.
같은 컬러로 눈 언더 부분에도 칠해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브로우로 애교살 채워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진하게 그려준 뒤에 손가락으로 살살 블렌딩 시켜주면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펄이에요. 색감이 어느 정도 있는 핑크빛의 펄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중앙 부분부터 양쪽으로 펴발라줄게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찍으면서 혼자 엄청 감탄했어요. 눈 언더 부분에도 꼼꼼히 칠해줍니다. 이제 브라운 색상의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눈 끝부분부터 아주 얇게 그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일자 눈매처럼 보이게끔? 저는 점막 채우는 게 안 어울려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어지게끔 얇게만 그려줬어요. 그리고 약간 흰기가 섞인 펄을 사용해서 눈 뒷부분의 점막에 칠해주면 눈매가 영롱영롱해져요. 채도가 조금 더 빠진 장미빛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도 채워주고 쌍꺼풀 라인 뒷부분을 막아줄게요. 이제 마스카라 차례예요. 마스카라는 볼륨을 주는 제품을 사용했어요. 속눈썹 연장이 다 빠져갔을 때여가지고 속눈썹이 되게 하찮아요. 그래도 마스카라가 제 속눈썹을 되게 잘 구원해준 것 같아요. 다시 아이브로우를 꺼내서 눈동자 바로 밑 중앙 부분의 점막을 살살 채워줍니다. 이러면 눈매가 되게 또렷해 보여요. 2년 전 졸업사진 메이크업에서도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메이크업의 핵심, 핵존예 펄, 진짜 예쁘죠? 핑크 베이스가 많이 들어간 이 홀로그램 펄을 이용해서 눈두덩이 부분과 언더 부분에 칠해줄게요. 사실 이 메이크업의 가장 포인트는 이 펄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 완성! 너무 이쁘죠? 이쁘다고 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 쿠션을 마저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얇게 두들두들 해줍니다. 컨실러가 픽싱이 된 상태여가지고 커버가 뭔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에요. 끈질기게 안 가려지는 이 눈은 컨실러를 한 번 더 발라준 뒤에 충분히 말려줄 거예요. 그리고 목도 피부톤을 맞춰줘야겠죠? 생각해보니까 나 목폴라 입었는데 왜 목에 쿠션 발랐지? 아무튼 파우더로 코 부분, 턱 부분 유분기만 잡아준 뒤에 쉐딩을 해줄 거예요. 이 브러쉬 제가 분명히 별로라고 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턱 쉐딩 할 때 좀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는 이사베 브러쉬. 아주 얄쌍한 코를 만들고 싶을 때 진짜 최고인 제품이에요. 콧대가 아주 얇아졌죠? 블러셔도 넓은 브러쉬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뭔가 문지른다는 느낌보다는 살짝씩 톡톡 두드려가면서 칠해주면 발색이 조금 더 예쁘게 돼요. 이렇게 볼 전체에 연하게 깔아주고 쉐딩을 했던 라인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줘도 색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펄이 아주 약간 섞여있는 약간 웜한 느낌의 핑크 컬러 블러셔를 볼 중앙 부분에 얹어줄게요. 이 컬러는 웜톤 추천 블러셔라고 하던데 뭔가 웜톤이랑 쿨톤 분들한테 전부 다 어울릴 것 같은 색이에요. 처음 사용했던 문샷 블러셔를 소량 묻혀서 턱 부분과 콧잔등 부분에 살짝 터치해줬어요. 오묘한 느낌이 나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베이스로 쨍한 컬러감의 벨벳제형 립을 발라줄게요. 단독으로 발라줘도 굉장히 예쁘지만 이런 식으로 베이스로 깔아줘도 진짜 예쁜 컬러예요. 제형 자체도 아쿠아 벨벳 제형이어서 너무 매트한 감 없이 촉촉하면서 보송하게 발려요. 섀도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꼬리 부분과 입술 선 부분을 자연스럽게 뭉개줍니다. 진짜 색감 깡패 같아요. 이번 신제품 컬러들 진짜 너무 예뻐요. 아리따움 충성.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여쭤봐주신 립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쨍한 컬러인데 약간 핑크빛 컬러에 푸르고 쨍한 레드 한두 방울 정도 섞은 듯한 색감? 처음 볼 땐 레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막상 발라보면 핑크빛이 되게 강해요. 정말 쿨톤 짤떡 립이에요. 요즘 저의 최애입니다. 그라데이션을 해줄 때는 입을 아 하고 벌린 뒤에 이어지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릿지 하이라이터까지 해주면 진짜 환상적인 피부 표현이 완성됩니다. 피부에서 차오른 듯한 광채를 표현할 땐 릿지만 한 게 없어요. 홀리님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 끝! 스타일링 얼른 하고 올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핑크핑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다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예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